저는 그 정도 수익이 나와야 투자 대비, 투자금 대비입니다. 네. 제가 실제 투자한 금액 대비 나오는 물건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권리비, 권리금 다 네.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뭐 상가를 이제 하는 방법이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하는 게 네. 가장 안전하다.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분양은 이 분양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 분양 받지 마시라고 해요. 왜냐면 그 상권이 자리를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까처럼 만약에 임대가 안 쳐지면 이자나 월세만 내시면서 가시다가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가 분양 받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정말 좋은 자리에 아주 비싸게 잡지 않으실 거라면 사실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경매로 상가를 막판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임대차 이런 권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네.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내가 여기다 뭔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들어가서 입주하고 싶거나 네.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기존 분이 안 나가면 요새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경매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이 낙찰받고 대출만 잘 받으면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상가를 이제 어떤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막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시작했는데 네. 이 카페하고 경매를 넘어가면 네. 저는 이제 뭐 권리비, 권리금 다 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방어적 재테크를 아셔야 된다는 경매를 그냥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내 건물 지키기 위해서 내 보증금이나 그래서 경매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방어적 재테크란 얘기가. 상가 투자가 이제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뭐 사실 뭐 주거 시절 같은 경우는 사실 월세 뭐 5만 원, 10만 원 내려주면 들어오잖아요. 네. 상가는 정말 사람 하나 안 다니면은 뭐 이게 뭐 싸다고 해서 네. 그러지 않잖아요. 네. 빈정포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입찰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 무엇을 할까를 항상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저는 많이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그 강의하는 분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좀 얻기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하셨던 제가 몰랐던 어떤 업종에 대한 아이템을 저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드리고 안내해드리지만 그랬을 때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커피숍이나 PC방이나 이런 걸 해봤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미리 알 수가 있죠. 여기는 PC방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네. 학교랑 정화구역의 200m 거리 안에 있어서 여기 못 들어온다. 또는 여기는 헬스장 정도가 들어올 만한 자리다. 네. 여기는 학원이 들어올 자리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그림을 그려보시 겁니다. 아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이 건물이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다 맥도날드를 넣는다면 여기다 스타벅스를 넣는다면 네. 여기다가 학원을 넣는다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아까처럼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는 데 알아보시고 또는 내 친구나 주변에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괜찮겠죠. 와서 여기서 해봐라. 또는 뭐 텔레마케팅 회사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좀 차지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유치해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면서 맞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처럼 잠깐 비어 있는 공실은 관리비나 월세 이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실인 상가를 살리는 대표님의 네.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처럼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경험치가 있다 네, 보니까 네. 저는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거래처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이런 자리가 있는데 PC방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 사람 붙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해보고요. 네. 마찬가지 학원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네. 또는 커피숍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조금 그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님이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촬영하시는데 공간이 필요하세요. 네. 유튜브 장소가 필요한데 어차피 뭐 지하라도 상관없고 상관없다면 네. 본인 쓰실 수 있는 공간이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사업장으로 네, 그쵸.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내 주변 지인 중에서 창고로 쓸 사람이 있다 아니면 뭐가 했다 이런 걸 계속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시면 되고 저처럼 경험하시려고 했지만 또 수업료도 많이 냈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그게 최소화되는 위험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 사례들을 수없이 봤지만 네.
감정가의 16%에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러신가요? 16%는 진짜 얼마를 받으신가요? 얼마짜리 얼마에 받으신가요? 그 한번 볼게요. 제가 저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사실 좀 헷갈려서, 아, 여기 있네요. 그 물건 내역을 봤는데, 감정가가 한 10억 8천 정도 됐던 거를 1억 6,380, 네, 37만 원에 낙찰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것도 오피스텔이고, 제가 지하를, 상가를 본연이 좀 좋아하게 돼버렸는데, 뭐, 저희 야생화님이 사수는 지하 빌라를 좀 많이 하셨고, 지하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집의 지하는 좀 싫어하는데, 네. 상가 지하는 좀 좋아합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 생각하고, 백화점 지하는 지하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하다 보니까, 전용 면적 한 165평에 되는 건물이 되게 감정가는 높지만, 3층까지가 근세, 그러니까 상가였고요. 네. 4층부터 전체가, 아, 10층까지가 오피스텔이었던, 네. 좀 소형 오피스텔이었던 데가 경매가 나와서, 네. 지하를 봤는데, 아, 이 케이스가 문제가 된 게, 이렇게 또, 이것도 똑같이 미납을 한번 케이스가 있어요. 2억이 한 2천 정도에 낙찰받았다가, 네. 미납된 케이스인데, 어떤 이유냐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장을 가니까 공실이었고요. 네. 또 단점이 지하가 좀, 그 단점, 지하의 단점도 있지만 층고가 되게 낮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층가가 좀 높은, 층고가 좀 높으면 뭐 헬스장이든, 그쵸.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네. 이런 게 또 하시는 게 더 많아지는데 그게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도 낙찰 받으시면서 또 관리비도 연체가 물론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평당 5천 원인가 분양 평수니까, 네. 이게 분양으로 한 300평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 원씩만 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쌓여있는 금액도 있었고, 이 초보자가 하기엔 좀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반대로 좀 좋았고 고요. 네. 그래서 그분 전에 낙찰받은 분은 제대로 못 보시고 이 부분 관리비라든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신 거예요. 네. 만약에 마트나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바로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게 너무 제약적이었고, 그렇죠. 학교 거리에서도 또 직선 거리로 따지거든요. 정화구역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뭐 삥 돌아오는 걸로 200m로 나오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저희가 네이버 지도 같은데 200m에 걸려버리면, 네. 뭐 PC방 이런 것도, 네.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유해 시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되다 보니까 보통 분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한 10억 8천이었지만 1억 6천, 한 15점 정확하게 59% 한 16%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네요. 16%.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그게 제 매각 사유. 그러니까 제 매각 사유는 제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네. 관리소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요. 현장에서. 네. 또는 이제 낙찰 받은 분이 감을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거에서 보면 조금 높게 잡으셨다는 걸 느낌을 하고, 그분들이 했던 얘기들 주변 탐문을 통해서 이렇게,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은 그래서 미납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그 전 가격보다 한 번 더 떨어져서, 한 두 번, 네. 정도 떨어져서 저희도 잡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물건이나 지금 들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게 막 제 매각 색깔은 쉽게 못 들어온다는 거. 그쵸. 그게 저한테 좀 더 유리한 그 16%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네. 아, 정말 그 대표님의 저 열정을 엿봤던 게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열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꼭 일부러는 아닌데, 네. 그 사람 관계니까 계속 그러니까 좀 친해질 필요도 있지, 네.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을 가거나 어딜 누굴 만날 때는 뭐 계속은 아니지만 어떨 때 뭐 비타 500 하나라든가, 네. 바카스라도 사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면 또 말하는 게 좀 달라져요. 사람이 똑같죠. 그냥 말하는 것과 제가 좀 뭔가 주고받으려고 하면 말이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구로 고척동에 되게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상가가 경매가 한 2층, 3층이 나왔었고, 2층이 저는 괜찮았어가지고 잡고 싶은데 시세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반 시세 파악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물론 일반 시세도 알아보지만, 네. 제 건데 말씀처럼 제 물건인데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건물을 저는 항상 가면 그 건물의 맨 꼭대기부터 내려옵니다. 옥상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옥상이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옥상이 방수가 돼 있는지, 하재가 없는지를 보면, 그 건물의 관리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내려오면서 하나씩 걸어서 내려오면서 다 봐요. 뭐가 있고 이 건물에 뭐가, 인포메이션도 항상 전 찍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이 건물에 무엇이 들어있었다, 현재 뭐가 있다, 앞으로 뭘 넣을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는데, 마침 그때 8층인가 7층인가가 피부과였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원래는 1류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이 쓰면 다 통으로 써버리거든요.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근데 거기에 딱 엘리베이터, 그때 거기서는 일부러 또 했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한번 눌러봤는데, 거기서 열었더니 그냥 바로 입구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인포메이션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려고 잠깐 살펴보려고 왔더니 네. 기다릴 그 복도 공간인 줄 알고 네. 그분 인포메이션에서 여자분이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네.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순간 좀 쭈뼛쭈뼛했지만 또 순간 순발력은 좀 있는 편이라 이렇게 가서 아 다른 게 아니라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이렇게 왔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임차하시는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임대하시는지만 알면 사실은 파악이 되겠다. 뭐 7, 8층 금액이 나오면 2, 3층은 쉽잖아요. 뭐 더 좋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난생 처음 그런 피부과 시술도 한번 해보고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인가 좀 더 들어가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제 피부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친해지니까 원장님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죠. 시술할 때 원장님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는 거면 한 얼마 정도 임대로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때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제가 만약에 직접 가서 곧바로 원장님 이거 얼마에 얼마 한번 얘기했을까요? 안 하시죠. 근데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식으로 주변 파악을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얼마다. 아, 임대료가 여기는 1억에 얼마 뭐 얼마 되고 주변이 얼마 정도에 움직이는가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뭐 몇 억이 넘는 금액을 잡으면서 더 싸게 잡을 수 있었고 감정가 이것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저렴했지만 2층 3층은 두 개였는데 저희가 2층을 잡으면서 3층보다 싸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좀 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더 좋은 총수에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피하고 3층을 했던 게 더 높은 가격이 됐고 전 반대로 2층을 했던 게 별로 안 들어와서 낙찰 받는 이런 케이스도 됐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장관에 넣으니까 낙찰 받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월세가 1억에 한 400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잡히면 사실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와서 저는 그렇게 해서 낙찰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그 경매하실 때 얼마 정도가 더 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만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처럼 같습니다. 낙찰가 기준 임대료가 환산보증금으로 한 70% 정도만 되면 전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1억짜리 건물이 뭐 이래서 있다고 치면 1억짜리 낙찰을 받은 한 감정가 한 1억 5천인데 1억이 낙찰 받았다고 볼게요. 1억이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전세 한 7천 정도 그러니까 월세라면 보증금 1000에 한 60 정도 받는 정도의 세입자를 맞출 수 있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만약에 나중에 1억에 대출 받는 거랑 이런 걸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받는 이자랑 계산해 보시면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엑셀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대입만 시키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넣으면 이 정도의 낙찰 받으면 이 정도 보증금 받고 월세 받으면 수익률이 한 20%. 근데 사실 20%가 작은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은행 넣어도 뭐 의미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물건들은 저는 그 정도 수익이 나와야 투자 대비, 투자금 대비입니다. 네. 제가 실제 투자한 금액 대비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공동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투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공동투자를 한다면 장점은 더 다양한 물건을 좀 분산할, 그러니까 위험을 좀 줄이면서 같이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 이제 단점도 있는 거는, 공동을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나 아니면 또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자금이 좀 있으면 좀 큰 물건이라든가 좀 복잡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말로만 해서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내가 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서류화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고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편한 거더라고요. 딱 문서화 시켜서 서로 물건을 보고 내용에 대한 거를 서로 딱 보고 이상 없는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네. 뭐 공증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서류화 시키면 사람의 기억은 가끔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그렇죠. 착각할 수 있지만 네. 서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갖고 누가 내가 잘못 알았더라도 보면 맞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런 꼼꼼한 서류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확정서 뭐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진행하는데 물론 막 믿고 맡기는 건 좋지만 그 어떤 움직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안 듣거나 오해가 생기다 보면 네. 살짝 물음표가 생기다 보면 그 다음부터 자꾸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작든 크든 간에 불편해도 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이해했으면 그럼 이제 또 거꾸로 그 문제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뭐 앞에 있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물건이잖아요. 네, 뭐 맞죠. 작든 크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인데 그 물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뭐 네이버가 됐든 뭐든 확인해서 그 물건을 들은 얘기와 자기가 생각했던 거 물론 이제 본인 실력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수시로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을 정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입니다라는 걸 뭐 카톡방이든 뭐 밴드든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한 번씩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수익분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이걸 잘만 하면 정말 많은 물건 다양하게 리스크 줄이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물건이 없는 것보다는 사실 자금이 문제가 더 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작든 크든 간에 이런 배분에서 어떤 불만이 생겨버리거나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투자에 참 장점도 많은데 네. 여지도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서로 간에 차라리 문제가 없습니다. 예, 최소한 계약서라도 만들어놔야 그걸 갖고 들이밀면 서로 간에 문제는 안 생기죠.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권 문제에 대해서 네. 유치권 물건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다 그냥 넘겨버리는데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한 거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거의 성립이 안 되니까 네.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생각했지 이게?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는 협의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서로 똑같이 상대방과의 어떻게 보면 대화 또는 아니면 머리싸움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입장에 따라서 이분이 입장이 어떤지 제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사실상 뭐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하면 다 끝난다지만 혹시라도 법적인 소송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감 만해서 이분과 협의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사 비용을 책정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비용을 줄 걸 생각해서 하는 식의 생각들을 미리 한번 아까처럼 계속 그 계획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뭐 정말 아까 말씀처럼 정말 공사에 관련된 거라면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비전문가가 초보가 하기에는 사실 안 맞습니다. 솔직히 안 맞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냥 시설, 그냥 내가 필요해서 했던 어떤 정도의 인테리어라든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정도 수준이라면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실이라면 또 점유가 없다면 사실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물건들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서 유치권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비군요. 네. 요즘은 사실 이제 뭐 경매라는 게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네. 책도 제 수도 없이 나오고 유튜브만 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정말 경매를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뭐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나요? 그럼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니발 판돈 2천만 원이었어요. 첫 직장이자 네, 네, 네. 마지막 직장이었고 거기서 직장 다니면서 카니발 샀었는데 그 돈 파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그걸로 투자를 했고 뭐 이제 그 다음에도 다른 것도 빌려서도 했습니다만은 낙화치 저도 지인한테 빌려서도 투자했습니다. 근데 큰 금액, 작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 많고요. 네. 다만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충격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뭐 운동은 사실 매번 해야지 헬스장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도 못하고 다 게으른 게 있는데 네. 대신 한번 할 때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강의할 때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작심삼일 하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3일은 열심히 하죠. 네. 또 3일 못해요. 그냥 네. 이해하자고요. 다시 3일을 좀 마음 가짐을 다듬고 네. 하자고 열심히 하게 되면 사실 최소한 1년 중에 3분의 1, 한 뭐 365일 중에 100일만 열심히 한다면 저는 못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사회자님은 제가 봤을 때 더 대단하시게 매일 거의 책 한 권씩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좀 진행하시면 되고 그런 물건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네. 그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결과에서 결과물을 받아보시면 그게 이제 저한테 큰 게 되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경험은 누가 뺏어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피땀 흘려했던 어떤 경험들은 제가 누구한테 말하고 알려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실력을 쌓으시고 차근차근 하면 뭐 천만 원이든 2천이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아까처럼 필요한 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해서 융통해서 해서 할 수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없으면 사실 안 하잖아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저도 아까처럼 운동을 안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게 윗몸일으키기만 한번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루에 천 개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말이 돼 이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처음에 50개도 힘들었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100개가 되고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려면 못하겠지만 나눠서 해보자 해서 아까처럼 작심삼일처럼 아침에 한 300개, 점심에 300개, 저녁에 300개를 하니까 1000개가 되더라고요. 네.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안 해서 다시 힘을 잃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오히려 엉덩이 그 물집이 생기고 까져서 못할 정도로 맞아요.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만 되고 동기부여만 되고 내가 마음 먹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잠깐 저녁 시간에 뭐 친구와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은데요. 뭐 조금 앞으로의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잠깐 좀 양보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셔서 앞으로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들 말씀에 젊어서 노세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젊어서 놀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드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행이나 이런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뭐 명언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하자 하고 지금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럼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인가? 근데 왜 상충되는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협을 한 게 있어요. 제 스스로. 아 그러면 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0대 한 초중반까지만 고생을 하자. 그때까지는 제가 좀 힘들어도 좀 놀거나 뭐 하거나 할 거 좀 좀 안 하고 좀 덜 하고 이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있어서 나누고 지금처럼 좀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감사하게도 일단은 저는 경매라는 기술 어떤 고기 잡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뭐 손해도 많이 보고 아까 본 것처럼 책에 했던 게 다 성공하지 않았고 실패한 게 더 많아요. 수업료 많이 했으면 매덕 뭐 7억 8억 이렇게도 낸 적도 있어요. 근데 마음도 아팠고 힘들었지만 대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하고 지금 저는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나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저도 뭐 아까처럼 작심삼일이라고 유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매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요? 네. 최근에도 갔는데 굉장히 많이 몰리세요. 예를 들면 주택 쪽에서 일반 매매가 좀 힘들니까 네. 아까처럼 그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도 많이 낙찰을 받으시고 특히 주택을 좀 했다 주택이 이제 규제가 가니까 네. 상가 쪽으로 또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 그렇지만 강남이 인기가 있으면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으로 네. 퍼지는 것처럼 이런 풍선 효과는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도 굉장히 낙찰률도 높고 경쟁률도 제가 광명상가도 19명이 들어와서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수익형 상가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금리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을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에 창업한다 김기환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또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